오늘은 여자들이 무조건 빠져드는 남자 행동과 말투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들은 이미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 쟤는 평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자친구를 끊임없이 사귀지? 하는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은 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 이미 연애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내가 왜 여자한테 인기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장점을 더 강화하시는데 이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무조건 도움되니까 꼭 빠짐없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TV 예능이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들이 여자의 사소한 것, 생일,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기억해주거나 매너 있게 배려하거나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을 여자가 좋아한다고 보여주는데 거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배려, 공감같이 섬세한 것들은 사실 여성의 영역이에요. 물론 해주면 좋고 인성이 안 좋은 것보다는 배려심 있는 게 좋죠. 근데 여자는 여자다워야 매력이 있는 거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세심하고 배려해주고 공감능 있는 건 플러스 요인이지 절대적으로 여자한테 어필되는 매력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죠. 남자는 리더십이 있고 주관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든든하고 자신감 있고 이런 남자다운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남자다운 건 없어요, 여자다운 거 없어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은 버리시면 됩니다. 아니 뭐 타고나는 것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뭐 여자 중에 남자보다 힘센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남자가 보통 여자보다 힘이 세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여자들이 빠져드는 행동 두 번째는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 뻔한 패턴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여자애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남자들은 카톡할 때 어떻게든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쓰는데 이 남자는 적당히 연락하다가 일 끝나고 연락할게요 이러면서 끊어주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스킨십을 할 것 같은데 하다가 만다든지 뭔가 여자의 애간장을 타게 해서 좋았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여자가 좋아하는 말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투 같은 경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랑을 안 하면 좋아합니다. 이 남자들이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과시하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벤츠를 탄다 그러면 어떻게든 차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벤츠를 탄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려고 한다든지 자랑을 못해서 안달인데 여러분이 자랑만 안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면 좋아요. 허세 부리는 남자들 속에서 차별화도 되고 분위기도 재밌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본 여자한테 가장 많이 치는 장난 중 하나인데 여자가 키가 몇이냐 물어보면 160이다 이런 장난을 칩니다. 또 오늘 뭐 노가다에서 번 돈으로 너 맛있는 거 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대부분 재밌어해요. 여자가 좋아하는 말투 두 번째는 주관 있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면 여사친이 없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열에 아홉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썸 타던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남사친이 몇 명 있다 그리고 저보고 여사친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없다고 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남자들이 앞에서 말했듯 아 여자한테 공감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뭐 남사친이 있을 수도 있지 너가 털털해서 남자친구도 있나보다 이러면서 찐따 퐁퐁남 마냥 말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남자는 본인의 주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 무슨 남자랑 여자 사이에 친구가 있냐 라고 거의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 있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표정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도 그날 결국 저희 집에 놀러왔고 스킨십 진도도 많이 나갔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여자애가 남사친이 있어도 남자 쪽에서 여사친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없다고 하는 게 당연히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사친이 한 200명 있어도 썸 타는 단계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가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자랑하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썰이 있는데 술집에서 여자들이랑 2대2로 놀고 있었어요. 저희가 계산하는 동안 이 여자들이 먼저 밖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10년 전이나 유행하던 뿔테 안경 쓴 이상한 30대 아재가 저희 일행 여자분 팔목을 잡은 다음에 저희랑 같이 놀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자애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괜찮아요 라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차키를 꺼내서 버튼을 누릅니다. 이 술집 바로 앞에 있는 벤틀리 차량에 불빛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래도 싫어요? 이치다를 해서 아주 혐오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남자분들이 돈만 있으면 여자가 따라온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인 건 당연한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싫어하는 행동 두 번째, 뭘 자꾸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찐따로 찍히는 지름길입니다. 남자들은 여자한테 마음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여자한테 자원을 제공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본능이 발현되는데 이런 본능을 억눌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프티콘 주는 거, 심하면 오마카세 사주면서 꼬시려고 하는 거, 이러면 여자 눈에는 아 이 남자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사주는 걸로 승부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여자한테 얻어먹는다 생각하면서 받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다음은 여자가 싫어하는 말투입니다. 남자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여자한테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찐따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만 지켜도 무시는 안 당합니다. 첫 번째로 남들이 공격하거나 놀렸을 때 웃지 마시고 대응을 하거나 그냥 말을 씹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창 없는 남자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돈을 모으느라 아니면 차에 관심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씹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맞장 뜨셔도 되는데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오늘만 놀고 말 거라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다 하시면은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여러분의 프레임을 안내해주고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대화를 이끌 수가 있어요. 세게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매번 발끈하면 오히려 속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매번 설명하지 마세요. 사람들 중에 말만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구절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그 욕심을 버리세요. 남자들 중에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강박적으로 개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심 받으려고 개그하는 것만큼 만만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것들만 지키면 적어도 만만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만하지 않은 게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피해야 할 말투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여자한테 다정해 보이려고 말끝마다 오빠가 이지랄 하거나 혜정이는 뭐해 이딴 식으로 이름 부르기 병에 걸리면 여자들이 일단 핸드폰 집어던지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다정함을 어필하려고 여자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뭐 추천해주려고 하는 말투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본가에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혜정씨 기차 타면서 들을 만한 노래 추천해드릴까요?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여자가 요청하는 게 아니면 굳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가 노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여자한테 말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 어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섣불리 진심 어필하지 마세요. 여자는 진심 어필을 해서 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오히려 알쏭달쏭하게 미스테리하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여자분이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했을 때 진심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게 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진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너밖에 없다 하면은 오히려 줏대없는 남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여자가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표현하고 스킨십도 쉽게 허락하면 처음엔 좋겠지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차라리 살짝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어느 정도 신비감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살짝 바람둥이 같은 느낌, 여자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두 번째로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식이라는 분이 도서관에서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물어봤대요. 다행히 번호 교환을 하고 약속을 잡아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영식이라는 분이 여자를 보고 처음 봤을 때 어땠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가 자세히 안 봤다고 대답을 해요. 이럴 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래 잘 보고 다녀 이렇게 유쾌하게 넘기면 되는데 자꾸 영식이라는 분이 왜 안 봤어?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준 거야? 그런 거 치고는 나랑 카톡 많이 하던데? 이렇게 여자가 한마디 한 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의미부여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멋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네, 이렇게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 말투, 싫어하는 것들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실전에 적용하고 싶다, 실제로 솔로 탈출을 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장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무료 연애 메일 코스가 있어요. 이미 만 명 정도가 신청하셔서 받아보셨고 후기가 진짜 좋습니다. 진짜 무료 이상의 퀄리티로 느끼실 거니까 구독하셔서 메일 받아보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